자, 지금부터 제68회 LA 한인의 문화의 센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LA 한인의 문화의 센터 준비위원장 진채입니다. 자, 6월이 왔습니다. 6월은 1년의 중간이 되고 또 푸르른 여름이 시작되죠. 자, 여름이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학생들은 벌써 여름방학을 생각해서 신나게 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온 가족이 함께 캠핑도 가고 낚시도 하고 서핑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LA 한인에서 새로운 여행 방법을 추천드리려고 오늘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야생 온천 따라 생태 여행. 좀 내용이 조금 생소하긴 한데 오늘 새로운 여행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우리 황상호 작가님과 우선진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우세린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와, 너무 미인이세요. 위원장님이 훨씬 더 미인이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우세린 작가님과 황상호 작가님이 함께 나오시긴 했는데 오늘 우세진 작가님과 오늘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 저희가 최근에 서울국제관광전 초대를 받아서 한국에 강연을 하러 다녀왔어요. 그러느라 휴가를 다 써버려서 황상호 작가는 휴가를 내지 못해서 오늘 못 오게 됐습니다. 아쉽네요. 네, 그래도 우리 오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공동 저자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오드로프 야생온천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기 전에 내가 우리 선생님들의 양력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죠. 우리 오세린 작가님은 전 경기방송 기자님이시고 서울국제관광전 여행작가 만남에서 강연을 하시고 MBC 다큐멘터리 여가 일생 출연 너무 많아 팟캐스트 지지액션 출연 팟캐스트 PD 여행수다 출연 그래서 다독다독 프루스트 서재 등 한국 독립서적에서 북토크를 강연하셨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분을 네.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자,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아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여름방학도 됐고 온 가족들이 함께 어디를 가고 싶은데 어디를 가지 하고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너무 좋은 꿀팁인 것 같아서 이제 제가 한 가지를 먼저 물어볼게요. 그 저서인 그 오드로프 야생온천 이건 어떤 책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책 오프로드 야생온천은요. 네.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2개국 4개주에 있는 자연온천 40여 곳을 탐방한 기록이에요. 단순하게 이제 저희가 탐방기를 쓴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여행 정보 다 담겨 있고 거기에 지역의 역사, 문화, 환경, 기후변화, 인문까지 저희가 한 권의 책에 고루 담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와, 그럼 그 오드로프 온천 여행을 이렇게 쓰게 된 동기는 어떤 건지요? 저희가 이 책을 쓰게 된 게 사실 2018년 무렵인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여행자분들을 한국에서 오시는 여행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여행 오시는 분들이 한국에서의 피로가 풀리지 않으셔서 그런지 굉장히 피로해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산타모니카에 가면 인천 월미도에서 봤다라든지 어디서 다 봤는데 하면서 시큰둥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 여기로 오는 게 LA로 오는 게 비행기 티켓값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시큰둥해 하시고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인증샷만 남기는 그런 식의 여행을 하는 걸 보고 사실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데 이렇게 탄소만 배출하고 인증샷만 남기는 여행을 하는 게 좀 지구에게 너무 안 좋은 게 아닌가, 지구에게 해를 입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렇다면 그 지역과 소통하고 생태를 조금 더 생각하는 생태 여행을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미국에서 그 자연 온천이라는 주제가 좀 생소하거든요. 그 어떻게 미국의 자연 온천이라는 주제를 글을 쓰게 됐는지요? 네,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미국과 자연 온천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굉장히 생소해들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한 PCT 하이커에게 이 자연 온천이 LA 인근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온천이 바로 딥크릭 온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한번 갔는데 갑자기 산 속에서 하이킹을 한 시간 했더니 온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온천이 아메리카 원주민이랑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에 너무 재밌었어요.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한테 이 온천이요, 굉장히 신성시 여기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는 부족 간의 전쟁은 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요. 오로지 치유와 물물교환만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 중립지대, 평화의 지대였습니다. 저희가 이 평화의 지대를 여행으로서 좀 풀어내면 재밌겠다 싶어서 이 온천이라는 주제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왜 온천이 발달됐죠? 네, 이제 많이들 아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캘리포니아가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브레고리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해양판이 북미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이 땅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진 활동이 많이 일어나고요. 실제로 캘리포니아에 지금 활동 중인 온천만 현재 500개가 넘습니다. 그래요? 네, 많죠. 네, 그리고 샌 안드레아스라고 유명한 영화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물론 아직 모르시는데 또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샌 안드레아스라는 영화에 보시면 캘리포니아의 샌 안드레아스 조산대가 지나가고 있어서 캘리포니아가 알래스카 방향으로 1년에 2인치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활발한 지진 활동이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연 온천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LA에 살면서 자연 온천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자연 온천의 그 매력은 무엇이죠? 자연 온천이 이제 정말 다양한 온천이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딥크릭 온천처럼 산속을 한참 하이킹을 해야지 갈 수 있는 온천도 있고 사막의 오아시스가 온천인 곳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온천은요, 바닷가에 해변가에 있는데 해변가에서 온천을 직접 삽을 들고 가서 파야지 나오는 온천도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온천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의 신성시 여겼던 지역이었다가 여기에 예전에 영국이나 유럽인들이 이주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히피 문화가 그때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 하이킹 좋아하시는 분들, 온천이나 자연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고요. 직접 가보시면요, 이제 사람들이 북적북적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직접 가면 혼자 온천을 즐길 때도 많고 한 대여섯 명 정도 소수의 인원이 고요하게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럼 싶어요. 거기는 뭐 돈을 내고 가야 되는 곳인가요? 아니면 미리 예약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온천이 자연 속에 있어서 무료입니다. 정말요? 네, 맞습니다. 예약 따로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정말요? 네, 거기를 몰랐네요. 보통 온천 하면은 우리가 얼핏 생각에 떠오르는 게 그 일본의 그 록한 온천을 생각하거든요. 그 일본의 그 온천 문화. 그런데 그 미국 지역이랑 그 유럽 지역 그 온천이랑 지금 무엇이 다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온천 하면 일본의 료칸을 떠올려요. 맞아요. 예. 상업적인 시설인데요. 근데 최근에 되게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어요. 일본의 한 료칸, 굉장히 전통적인 료칸에서 1년에 두 번밖에 물을 갈지 않아서 세균이 득실득실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는데 미국의 자연 온천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자연 온천은 항상 천물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천물이 뭐냐면요, 온천수가 지표면 아래에서 마그마를 뚫고 지상으로 처음 나온 그 상태가 천물이거든요. 근데 자연 온천이 계속 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천물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세균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굉장히 신선하고 그 효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아까 이 책을 잠깐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많은 부분이 원주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 역사 신화 등이 나오는데 그 생태 여행하고 아메리카 원주민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자연을 어떻게 대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이제 온천이나 자연을 대할 때 온천 인근에 있는 허브를 따서 온천수에 넣어서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온천을 이용할 때 온천에게 말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 원주민이 피부염을 가지고 있어요. 피부염이 생겼어요. 그러면 온천을 하기 전에 내가 피부염이 생겼는데 나를 치유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을 거는 시기죠. 네, 이런 식으로 자연과 온천을 대하고요. 또 저희가 이 점이 너무 궁금해서 UC 샌마르코스 대학의 다나 교수
교수님이라고 원주민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신데요. 교수님한테 직접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생태 여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주셨는데요. 토지 인정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행을 가셨을 때요, 그 지역에 대해서 토지 인정 선언을 하는 건데 좀 말이 어렵죠. 근데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어떻게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LA 지역에 여행을 가셨어요. 근데 LA 지역은 예전에 통바부족이라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살던 터전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건데 이곳은 통바부족이 살던 지역입니다. 잘 쓰고 깨끗하게 잘 쓰고 잘 이용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마음속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생태 여행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환경 문제도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그 야생 온천을 둘러싸고 환경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또 지금 또 막 가서 쓰면은 그게 오염이 되지 않을까? 뭐 괜찮은 건지 거기에 대한 건 어떻게? 맞아요.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서 깨끗하게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거기가 원주민들이 살던 공간이고 특히 신성시 여겼던 공간이니까요. 네. 환경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너무 많이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생태 환경이 파괴되는 현장을 되게 많이 목격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곳이 시에라 네바다 지역에 있는 만모스 레이크 지역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네. 만모스 레이크 지역이라고 네. 네, 스키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고요. 그 네. 지역에 대여섯 개 온천이, 자연 온천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가 LA에서 5시간 떨어져 있는데요. 오. LA 땅이에요. 아. 네, 놀랍게도 LA 땅이고요. LA가 예전에 한 150년 전만 해도 인구가 1,000명이 안 되는 작은 도시였어요. 그러다가 유전이 터지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달하면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거죠. 그래서 지금 LA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근데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물이 필요하죠. 근데 LA시의 식수 자급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70%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다른 지역에서 물을 끌고 와야겠죠. 그 대표적인 지역이 만모스 레이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LA 사람들의 식수를 공급해 주느라 만모스 레이크 지역에는 메말라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파괴가 되고 생태계 시스템이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여행만 가시면 그 지역이 시에라 네바다에 있는 어마어마한 자연 경관을 볼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그런 아픔도 있는 곳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그 온천 중에 이렇게 옷을 다 벗고 온천할 때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 한인들도 많이 가는지 또 그건 불법이 아닌지 네, 저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네, 네. 사실 캘리포니아에서 자연 온천을 이용할 때 나체로 온천을 하는 게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모든 온천에 가시면 나체족, 이른바 나체족을 만날 수가 있어요. 네, 네. 제가 한인분들 자연 온천에서 많이 만났는데, 근데 한인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사실 한국 사람들은 나체가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너무 나체족을 만나시더라도 당황하지. 불법이 아니다. 오. 네, 왜 솔직히 의미가 아닙니다. 혜자님, 트라이 해볼까요? 그러면 추천하고 싶은 온천은 어디가 있는지요? 제일 궁금한 꿀팁입니다. 네. 네. 여기 LA 사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서요. 추천해 드리고 싶은 곳은 딥크릭 온천입니다. LA에서 차로 2시간 반 정도 가면 되고요. 네네. 보웬 렌치라는 곳을 구글에서 설치하셔서 가시면요. 거기서 1시간 정도 하이킹을 하긴 해야 하는데요. 저 사실 운동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평범한 여성도 할 수 있는 정도의 하이킹을 하시면 갑자기 깊은 산 속에서 온천탕이 대여섯 개가 나옵니다. 네, 그 온천탕의 온도도 굉장히 다양해요. 좀 높이 있는 온천이 좀 뜨겁고 물에 가까이 있는 온천이 시냇가에 가까이 있는 온천이 좀 차가운 편이고요. 그럼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저희도 당일치기 코스로도 굉장히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럼 사람 많지 않나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가보시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 대여섯 명 정도 항상 있었고 그래요? 네, 소수로 이제 고요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와, 자, 그 로드 오프 야생 온천 이게 유튜브에 되게 나오나요, 현재?
저희가 유튜브를 제작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것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네, 하지만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저희 네, 이메일이나 오케이. 인스타그램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그러면 우세린 작가님, 인스타그램이 뭐가 되죠? 좀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제 인스타그램보다는 사실 황상호 작가 인스타그램에 온천 소개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상호 LA입니다. SANG 언더바 LA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다양한 온천 정보를 와. 네,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자, 기후 생태 위기 시대에 생태 여행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인증샷만 찍는 그런 여행하시는 분들 맞아요. 많아요. 근데 이렇게 여행을 하시면 정말 탄소만 배출해내는 그리고 환경과 지구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가 될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행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기왕 여행을 하신다면 좀 생태적으로 네. 접근하셔서 지역과 소통하다라고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네. 하시면 되냐면 여행 가시는 지역 플러스 키워드를 간단한 키워드 하나만 검색을 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멸종 위기 종이라던가 아니면 기후 변화, 환경, 뭐 어떤 거든 좋으니까요. 그렇게 키워드만 간단하게 준비하고 가시면 그 여행이 더 풍요로워지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6월달의 강좌는 로드오프 야생온천. 우리 LA 근처에 이렇게 많은 자연 생태계가 있고 여러분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름방학 시작됐죠? 자녀와 함께 온 가족이 한번 같이 야생온천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